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코드번호가 04270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말하자고 하면 매출액이 619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01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01억이 나왔는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169.6%나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원인을 보자고 하면 이 전자파 간섭 EMI 차폐 공정용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장비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이 2분기 실적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EMI 차폐 기술은요, 그 4G 스마트폰 일부 칩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5G 신제품 5G 스마트폰이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가 될 경우에 EMI 차폐 기술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의 공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시면 이 11일 날에 11일, 9월 10일이죠. 11일 날에 멕시코하고 여기 보시면 16억에 지금 계약 체결을 했고요. 종료일은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그 짧은 기간에 이 16억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바로 전이죠. 9월 10일 날. 10일 날도 보시면 여기 15억이죠. 15억 정도의 지금 15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 상대가 헝거리입니다. 헝거리. 예, 헝거리에도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방금 보신 거는 헝거리고 그 앞에는 멕시코죠. 그 다음에 이 9월 9일은 어떻습니까? 이 9월 9일 날 보시면 여기 대만이죠. 대만에 지금 일시 백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이 61억을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벌써 이게 지금 9월달 들어와서 지금 대만, 헝거리, 그다음에 멕시코 지금 이세개 국가에서 지금 벌써에서 지금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는 정말로 저평가된 종목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1,000원 밖에는 안 되는 거지.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만 받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2만 원도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꼭 간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호재가 있냐면 여기 한미 반도체는요. 비전 플레이스먼트 특허 기술 무단 침해 소송에서 2심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되어 있죠. 특허법원 제23부는 제너셈이 한미 반도체 대표 제품인 비전 플라이먼트 장비 핵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며 제너셈의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이제 비전 플레이먼트 이거 기술은 이제 한미 반도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 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80%라고 합니다.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에서 한미 반도체 실적 반긋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10일 한미 반도체는 보시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라고 하면서 아까 이 보시라고 하는 건 아까 헝거리
예, 헝거리죠. 한미 반도체는 15억 7,580만 원 규모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헝거리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적혀 있죠. 9일에는 대만 반도체 ASE와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61억 원 규모라고 지금 되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 반도체 공급 업체 스카이웍스가 41%를 차지했다라고 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이웍스 역시도 보시면 또 11일이었죠. 또 16억 원 정도의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올해 한미 반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163억에 585억, 전년 대비 매출액은 79%, 영업이익은 327%가 증가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27%라는 거는 무려 3배 이상을 뜻하는 건데요.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발전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도 이렇게 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11,0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2,000원대에 매물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에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매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한미 반도체의 주가는 가치를 따라 주가는 가치를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8월 12일날 13,650원은 충분히 넘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는 정말로 좋은 회사고 정말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문의해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 산업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는요,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